얘들아, 내가 덧셈 소리를 들려줄 건데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장을 준비해놔줘. 그리드를 그려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손가락을 세거나 그려봐서 알 수 있어. 내가 덧셈을 이제부터 알려줄게. 가는 도중에 덧셈 문제가 나올 때는 종이에 세로나 가로셈으로 한번 적어봐. 블록마을에서 고아니가 있었는데 네 칸을 갔어. 네 개를 가야겠지? 돌아서 4칸을 갔어. 책상마다 붙여야지. 나 더하기가 쉬워. 문제를 낼 때 한번 생각해봐. 거기서 한 칸을 더 갔더니 어지러운 일을 만났어. 눈을 굴리고 있었지. 그래서 이 두 친구는 돌아서 한 칸 갔지. 한 칸 더 갔어. 흰색이라 잘 안 보이지만 붙였어.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많이 갔어. 여기서 또 10칸을 갔어. 그래서 한 칸 더 갔어. 11칸째가 갔어. 그래서 기쁜 일만.